자, 이번 곡은 클레멘타인. 자, 이 클레멘타인은요, 굉장히 뭐, 많은 사람들이 뭐, 새로 재해석해서 피아노 치고, 뭐, 연주곡들도 많고, 그런 곡이에요. 누구나 다 들어봤을 그런 곡. 자, 근데 이거는 그 전수연의 클레멘타인이에요. 클레멘타인의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 전수연이 작곡한 곡. 전수연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. 그래갖고, 저기, 또 이뻐요. 그래서 전수연 곡들은 좀다 되게 약간 동요스러워. 뭔가 맑고, 좀 깨끗한 그런 느낌. 자, 그래서, 이곡 역시도 되게 순수하고 좀 맑고 담백한 그런 기교 없고 깔끔한 곡이에요. 이 클레멘타인 원곡은 원래 미국 민요면서 뭐 1840년대 미국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의 개척 시대 때어그 사람들이 이제 삶의 고난, 슬픔 뭐 이런 걸 달래기 위해서 좀 부르던 노래예요. 자, 요거 기교 없이 간결하고 깔끔하게 치면 그런 좀 듣기 좋은 곡. 자, 요거 한번 해볼게요. 자, 먼저 악보를 쭉 훑어보면 처음에 첫째 줄, 둘째 줄이 A 형식으로 뒤에 셋째 줄, 넷째 줄은 첫째 줄, 둘째 줄이랑 똑같아. 그래서 이거는 두 줄짜리 곡. 두줄 연습하면 뒤에 다칠수 있어요. 자, 왼손 보면 처음에는 이제 높은 음자리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그다음부터 첫째, 둘째 줄 높은 음자리고, 셋째 줄부터 낮은 음자리 되니까 요거 헷갈리지 않게 낮은 음자리 여기에다가 셋째 줄, 낮은 음자리 여기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놔. 자, 이거 왼손 완전 진짜 굉장히 중요한 곡. 왼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옥타브 아까 얘기했죠? 8개다. 옥타브에서 그냥 편안하게 나와봐, 손가락. 그러면 2번 자리. 이거를 앞으로 5, 2, 1 패턴이라고 뭐 가상으로 이름을 지을게요. 5, 2, 1 패턴 아니면 뭐 클레멘타인 패턴 뭐 이렇게 그냥 가상으로 얘기해 볼게요. 어쨌든 자, 옥타브를 잡고 편안하게 놓으면 2번에 오는 자리 요 패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도를 편안하게 도를 옥타브를 잡고 편안하게 2번을 놓으면 자연스럽게 중간에 2번 자리 들어가는데 솔.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미 아니면 뭐 라를 편안하게 옥타브에서 손딱 내려놓으면 2번 자리. 자,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개명을 솔, 레, 솔, 미, 시, 미, 도, 솔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그런 곡이 아니고 약간 손 모양을 외워서 요 약간 5-2-1 패턴 요이딱손 모양 이 거리감을 딱 외워서 왼손은 첫 음만 딱 보고 왼손 솔이니까 솔딱 옥타브로 치고 뒤에는 개명 보지 말고 치는 거솔 패턴 미 패턴 패턴, 레, 패턴, 라. 뒤에는 그냥 딸려가는 거. 악보를 처음 볼 때는 개명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 약간 눈대중과 손의 감각 뭐 이런 거를 병행해서 하면 악보 보는 게더 쉬워져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5번만 딱 신경을 쓰고 나머지 뒤에 두 개는 손 모양으로 그냥 손 모양을 요 모양 거리감을 기억해서 치는 거. 그러면 자 왼손 자 솔부터 시작이지. 솔딱 잡고 뒤에는 개명 몰라. 미 잡고 뒤에는 개명 몰라. 근데 그냥 감으로 쳐요. 감으로. 이상하잖아요? 부려? 그러면 고쳐. 귀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, 이거는 초보라도 이 모양, 이거 개명 안 읽고도 내가 잘 치고 있는지 틀렸는지 다알수 있어. 예를 들어서, 이거 이상하잖아.
그리고 귀로서 조금 이렇게 개명이 틀리면 모양을 고쳐가면서 연습해요. 이렇게 왼손은 이렇게 페달 밟으면서 연습할게요.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이렇게. 오른손 3번 놓고 시작해요. 빰빠빰 여기서 1번 5번이 4까지 다 해야 되니까 하나 둘 끝. 뒤에 반복. 자, 뒤에 반복이에요. 요거를 그러면은 양손 페달 하면서 천천히 쳐봐요. 하나, 둘. 요렇게 천천히 연습. 자, 그 다음에. 피아노 칠 때 자기가 치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쳐야 돼요. 이거를 이렇게 똑같은 곡이지만 이렇게 초딩 피아노 그 예를 들어서 이거 초딩들 연습할 때 너 이거 들어가서 연습하고 이거 발을 정자 이거 하나 칠 때마다 이거 써갖고 하면 진짜 그거 채우려고 이렇게 그거 진짜 이거 횟수 채우려고 그렇게 치지 말고 들으면서 뭐 비트맨이야 하듯이 뭐 눈으로 보고 손으로 찍고 이 게임 하듯이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음악 우리가 피아노 치는 거잖아. 소리 질기랑 나 맨날 얘기하는 거야. 들으면서 이쁜 소리 나려고 노력해요. 그러면 내가 듣기에 이 이쁘게 들리면 남이 들어도 듣기 좋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듣고서 이거를 개명은 단순하니까 페달 연습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소리를 좀 이쁘게 내볼까? 치는데 오른손이 너무 세. 아, 왼손이 너무 세. 그러면 안 이뻐요. 비율에 맞아야지. 음악에. 머리 큰 사람 비율 별로 안 이쁘잖아요. 똑같아. 이것도 왼손이 크면 비율이 이 소리의 비율이 안 맞아. 왼손이 작게. 왼손이 작게. 왼손은 거들 뿐. 왼손은 반주니까. 오른손이 선율이니까. 친구 결혼식 갔는데 하얀색 드레스 입고 가봐. 결혼식 가려고 그러면 검은색 진짜 이렇게 해서 그 좀 이렇게 죽어 있어야지 흰색 드레스 입고 가봐. 그러면 개 욕먹는 거지. 이거 왼손이 크면 그런 격이야. 왼손이 이렇게 오른손을 살려줘야 돼요. 보조해줘야 돼. 오른손이 살고 왼손은 살살 좀 반주니까 반주처럼 그렇게 쳐요. 요것만 해도 오른손 왼손의 비율만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도 음량을 살짝만 조정만 해도 굉장히 듣기 좋은 음악이 돼요.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서 좀 이쁘게 치려고 노력하고 아직까지 단계에서는 뭐 손에 터치고 뭐고 이런 것까지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막 피아노 꾹꾹 눌러갖고 막 힘으로 심자랑 피아노로 심자랑 하지 말고 부드럽게 피아노는 치는 거예요. 피아노 때리는 게 아니고 피아노 치는 거라고. 이렇게 살살 손의 무게로
손의 무게로 이렇게 때리지 말고 손의 무게로 치고 왼손 줄이고 들으면서 어떻게 하니까 소리가 이쁜 소리가 나더라. 뭐야?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쁘게 치려고 노력하세요.